누누이 얘기하지만 혜리는 지금 단어 학습할 수 있는 뭐야 이거? 단어 학습할 수 있는 게꼭 필요합니다. 지금 내역이 안 나오는데요? 공부한 내역이 어디 들어가서 공부하고 있어요? 혜리 방금 전에 했는 거보다 공부하고 있어요. 어떤 거 했어요? 예? 어디가? 이거부터? 자, 이 선생님이 하락한 게 뭐였냐고요? 아, 이거 이제. 자, 혜리가 해야 될거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기에 단어 4개가 볼록이 묶여있어. 동사 1, 동사 2, 하다시. 동사 1, 동사 2, 어떠시야. 그거 지금 여기에 나오는 단어들 우리가 만날 때마다 그 단어가 brain, power. 이렇게 생각이 안 나왔거든요. 오케이? 다시 한번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니야. 그들은 그 공원으로 걸어가지 않아. No. They. 자, 그러면 혜린이 이거부터 차근차근 해보자. 자, 얘를 바꿀 거야. 얘 지금 뭐 들어가 있어? not 들어가 있는데 not 뺄 거야. not의 뜻을 빼버리면 우리말로 뭐가 되냐? 이렇게 바뀌겠지. 그럼 그들이 걸어간다가 뭐예요? they walk.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이 질문을 할 거야. 세 가지 종류 중에서 뭐야? 세 가지 종류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비동사냐? 하다시냐? 양념시냐? 이거죠? 그러면 그들이 걸어간다를 they walk 했고, 이게 맞아. 그러면 이거는 이세 가지 종류 중에서 뭐야? 하다시죠? 그렇죠? 그러면 얘를 다시 걸어간다를 다시 이 뜻으로 바꿀 거야. 그럼 여기에다가 데이 워크 누가다. 데이 워크에다 뭘 집어넣으란 말이야? 낫을 집어넣으란 말이지. 그럼 그들은 걸어가지 않는다는 뭐예요? 자, 선생님이 하다시 문장할 때 설명할 때 해리 귀에 딱지 않게 들은 얘기가 있는데 그게 뭐지? 하다시 속에 뭐가 들어있다는 얘기를 귀에 딱지 않도록 들었지. 뭐 아니면 뭐? 하다란 뜻을 가진 뭐 아니면 뭐? 그건 비동사의 뜻이 am, is, are가 이다, 있다 뜻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였고요. 하다시면 하다란 뜻을 가진 뭐 아니면 뭐? 주어 아니면 더즈 아닌가요? 그러면 데이 워크에 이게 걷다면 이 속에 뭐가 들어있단 얘기 계속했어요, 선생님이. 워크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뭐가 숨어있어요? 두가 숨어있단 얘기 계속 안 하던가요? 왜 두가 숨어있다? 얘가 걷다니까, 걷다가 하다시니까 하다시 속에는 하다시의 대장인 두가 들어있다. 그럼 이 얘기를 왜 계속했을까요? 응? 그들이 걸어간다가 they walk면 그들이 걸어가지 않는다가 뭐예요? 니까. 응? they not walk 이런 건 없어요, 이 세상에. 그래서 선생님이 종류별로 세 개를 나눠서 규칙이 다르기 때문에.
자, 비동사 문장에다 not 집어넣을까요? 그는 행복하다. He is happy야. 그는 행복하지 않다. 그냥 is not 하면 돼. 그는 수영할 수 있다. He can swim. 아까는 비동사고 이번엔 양념치죠. 그럼 그는 수영할 수 없다. 그냥 not 붙이면 돼. 양념치 뒤에다 not 넣으면 되고 비동사 뒤에 not 넣으면 돼. 근데 그들을 걸어간다는 they walk인데 그들이 걸어가지 않는다는 갑자기 they not walk가 아니고 they don't walk래. 왜냐? 하다시가 사용된 세 가지 문장의 종류에 따라서 규칙이 다르다고. 됐습니까? 자, 그래서 문장 완성. 'They don't walk.' 어디 어디로 할때 쓰는 건 to죠. To the park. No, they don't walk to the park. No, they don't walk to the park. 이런 대답이 어디서 태어난 거냐? 그들은 공원으로 걸어가니? 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아니라고 대답한 거겠죠. 그래서 그들이 공원으로 걸어가니는 뭐예요? 그렇지. 뭐라고? 그렇죠. Do they walk to the park? At the park는 공원에서고, 공원으로 하려면 to the park. Do they walk to the park? No, they don't walk to the park.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하다시 들어있는 문장을 가지고 묻고 답하고 아니라고 얘기하는 세 가지 종류의 문장을 말할 때 쓰는 규칙 do와 does가 된다. 그 다음, 그녀가 그 책을 읽니? 그러면 뭐부터 누가다부터 만들어 볼까요? 누가다? 그녀가 읽는다죠. 그녀가 읽는다라는 것은 어떻게 표현합니다? She. 그렇죠. She reads. 그래서 세 가지 종류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죠. 그리고 she가 하는 행동이라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뭐가 들어있다? 그러면 이제 she reads 만들었으면 나머지 그냥 끝났어. 그녀가 읽니는 뭐가 되고? Does she read가 되고 문장 완성하면 Does she read the book? Does she read the book? 이렇게 물어봤더니 만약에 읽는다면 Yes, she does. 또는 yes, she reads the book. The book도 귀찮으면 it. Yes, she reads it. Yes, she does. 만약 읽지 않는다면, 그렇지. doesn't 나왔으니까 doesn't가 빠져나온 read. 아까 reads였잖아. 읽다가. doesn't read. 이런 게다 하다시 배웠을 때, 하다시 문장일 때 규칙들. 그다음 이건 뭐 넘어가고요. 계속 하다시가 연속 나오네요. 자, 이것도 너는 나를 왜 좋아하니입니다. 그렇습니까? 뭐부터 만들어 봐요. 누가 너는 뭐 한다? 그럼 넌 좋아한다. 러브 되게 좋아하네. 그렇습니까? 러브 해도 되는데요. 사랑하다니까 조금 수위를 낮춰서 you like. 됐습니까? 그럼 세 가지 종류 중에서 뭐? 그렇죠. 그리고 뭐 들어있다? he, she, it이 아니니까 두가 들어있죠. 그럼 첫 단계 넌 좋아하니? 여기에 하다시니까 뭐 들어있다는 얘기 또 해야 되나요? 넌 좋아하니? Do you like? 문장 완성. Why do you like me? Why do you like me? Okay, 그 다음에
나의, 자, 계속해서 하다시가 나오네. 하다시 아니고. 그녀가 학교에 있다. 누가, 그녀가, 어디에, 학교에, 뭐 한다, 있다. 그러면 누가다, 그녀가, 있다. 그녀가, 있다. 학교에, at school. 그러면, 어떤 녀석이, 이 뜻도 갖고 있고, 이 뜻이 될 때도 있고, 이 뜻이 될 때도 있다 했는데, 그게 누구였죠? 그래. 비동사의 종류는 뭐가 있어? 세 가지. 비동사의 종류 세 가지. 뭐뭐뭐 세 가지가 있다. 잠깐 기다려. 자, 지금 해리가 am is are를 계속 쓰고 있는데 이게 뭔지를 또 까먹었어. am is are가 비동사고 뜻이 이다와 있다야. 그래서 뒤에 어떤 시 오면 이 뜻이고 뒤에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면 이 뜻이라고 했어. 그럼 그녀가 학교에 있다가 뭐예요? 오케이. 그래서 그녀가 학교에 있다? 자, 혜리야, 비동사가 뭔지를 알아야 될거 아니야? 비동사 am is are야. 그리고 뜻은 이다와 있다야. 자, 이 대답 듣고 싶고, 이거 학교에란 뜻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예요? 언제입니까? 어디 같은데요? 어디하고 학교에하고 어울리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고 뭐라고 물어봐요? Where? 자, she is를 묻는 말 만드는데 왜 does 시가 나옵니까? 어? Where? 이건 비동사 문장이에요. 왜? 그러니까 문장의 종류만 따지면 비동사야. 왜 갑자기 does가 나옵니까? 여기 하다시 있었습니까? 이게 뭐 하답니까? 이게 하답니까? 이게 하답니까? 이거 비동사야. 그래서 그녀가 어디 있는지는 뭐다? Where is she라고요? 자, 이거 정리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이걸 정리를 하려면, 말로 하니까 안 되네. 내가 숙제를 내줘야 되겠다. 말로 하니까 뭐 전부 다뭐 장난치는 거 같고, 똑바로 안 해오고. 문제가 많네요. 숙제를 내줘야 되겠다. 숙제를 내줘야 될 사람이 한명 분명히 단어를 못 외우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특별 숙제를 좀 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거 몇 번씩 쓰느냐? 몇 번씩이 아니고, 어떻게 할까? 일단, 뭐, 이거라도 해야 되겠다. 자, 이거 익혀야 돼, 혜리야. 알겠습니까? 꼭 해야 돼요. 새로?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이 숙제 좀 이따 줄게요. 아, 지금 바로 가져가세요. 나올 거니까, 잠깐만. 예, 네, 안녕히 가세요. <목소리도 <목소리도 자, 단어를 빨리 읽으면서 써야 돼, 혜리야. 자, 그리고 이 숙제는 분명히 혜리가 하기 싫을 거야. 세로비도 마찬가지 이 숙제 해야 돼. 이미 좀 단어 안 되는 친구들 숙제 좀 줘야 되겠어. 그 단어가 안 되면 시작이 안 돼. 어? 무슨 문장은 내 규칙은 다 알아. 아, 이거 하다시야, 이거 어떠시야 아는데 규칙은 아는데 단어를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혜리 가봐요. 자, 너도 이 숙제.